아니 오늘은 못 찍으실 거예요. 오늘은 통닭을 애들이 먹을 수 있나? 생으로요? 전부 큰 거? 통닭을 한 마리를 원래 좀 대형견들은 통닭 먹방 하면서 이렇게 해거든? 해보거든? 네. 근데 과연 토끼든 여지껏 다 잘라줬잖아. 네. 잘라줬는데 딱 통닭 한 마리가 탁 나왔는데 이걸 보고 무슨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할까? 그냥 바로 먹을까? 아니면 이제 안 먹을까? 그냥 이러고 있을까? 궁금해. 근데 그 중에 무조건 잘 먹는 애가 코코잖아. 코코 먹을 것 같아요. 코코로 한번 해보는데 과연 코코가 그럴까? 근데 예전에 반쪽기를 해봤는데 반쪽기는 조그만한 메추리인데 못 먹었어. 아 진짜요? 어, 반쪽이가요? 근데 코코는 인정사정 없겠지? 와. 꼬리 제거하고 손질은 약간 해줘야 돼. 기름 좀 제거. 예전에는 진짜 닭 막 50마리 막 다 손질해서 애들 잘라서 줬었는데 요즘 참 편해졌지. 그때는 아는 정육점이 닭을 되게 많이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닭도 유통기한이 있잖아. 그래서 안 팔리면 냉동실에 넣거든. 네네. 그러면서 가격이 반값으로 내려갔었어 그때.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다가 우리 애들 먹였지. 우리 애들 없이 살 때. 지금 있는 집 고기들이에요. 착각하는데 우리가 뭐 유튜브로 있는 집이 된 게 아니라 뼈 빠지게 이래서 뼈가 다 사갔어. 지금도 눈 온 거 어젯밤부터 다 치우시고. 600g? 어? 600g이 630이나 나오네? 와 오늘 코코 완전. 근데 무조건 닭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생식은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거든? 생식이랑 간이랑 간하고 췌장을 꼭 챙겨줘야 돼요. 방금 몇이었지? 49 더하기 64. 64에 49를 빼는 거죠? 23이냐? 15 아니에요? 아씨. 15야? 64에서 50을 빼면 14. 15. 15밖에 안 된다고 이게? 네. 이게 15밖에 안 된다고? 그래서 왕 아빠는 수학을 못 한다. 됐어. 아 이거 좀 많이 지저분해지겠다. 나중에 약 줄 때 같이 줘야겠다. 우리 코코는 뭐 관절약도 그냥 먹을 텐데 관절약도 그냥 먹는 애랑 상관은 없지만 보통 코코가 한 400g 정도를 먹는데 오늘은 670g을 먹는 거. 근데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크크. 먹방은 네가 제일 잘하잖아. 크크. 크크. 완전 집중했어. 사진 좀 찍어달라고 우리 코코.
물병 때문에 잘 안 보여. 코코야 가보자. 코코 가보자. 크크 입맛 다셨어. 뭐야? 하나 코코. 코코 업. 이야. 기다려. 앉아. 리코코 앉아봐. 뭐야? 간만에 통닭이지? 너만해. 먹을 수 있겠어? 그릇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다, 코코야. 그지? 어유, 어유, 벌써, 벌써. 잘 먹을 수 있겠어? 할 수 있어? 좋아? 알았어. 손. 옳지, 뽀뽀. 옳지. 먹어볼까? 시작! 먹을 줄 알아. 아, 밑에, 못해. 서브 먼저. 간이랑 약 딱 벌써 다 끝났어. 야. 자, ASMR도 중요하니까 나는 조용히 하자. 저런 하는 동작은 위치를 알아내는 거야. 그간에 잘라서 먹어봤잖아. 그래서 부위를 알아. 그래서 아, 여기가 어디 부분이구나. 이거를 걔들은 핥아서 모양으로 알아. 아~ 그래서 핥아본 거야. 지금 보면은 딱 공략을 뽀뽀가 잘하는 게 목 딱 먹고 그다음에 날개 탁 먹잖아. 핥아서 어디를 할지 지금 확인해 보는 거죠. 뭐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. 머리서부터 먹을래, 다리서부터 먹을래, 이 붕어빵 이론인데 통닭 이론. 코코는 어디서 먹나? 목부터 먹더라.
어? 알약 먹었어? 다 먹었어. 야, 알약 줄라고. 열심히 하지. 이게 맛있어서 하고 그런 거 아니야. 뼈 모양을 보는 거. 사람들이 닭 목뼈, 뭐 닭뼈는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경험 없이 그냥 줬을 때 먹다가 목에 걸리는,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잘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사람도 목에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걔는 안 그렇겠어. 딱 똑같지.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경험을 시켜서 닭 다리도 쭉 줘보고 날개도 줘보고 해서 경험을 충분히 시켜주고 난 다음에 하면 걔들도 목에 걸릴 리가 거의 없어. 코코는 먹기 쉬운 부위를 먼저 다 먹고 제일 먹기 어려운 다리 부위를 나중에 먹어. 다리가 가장, 다리 뼈가 가장 튼튼하고 그래서 생식을 급여할 때도 맨 마지막에 주는 부위가 닭다리야. 제일 먼저 목뼈를 먼저 줘서 그 경험을 주고 날개뼈, 그 다음에 몸통, 그렇게 해서 충분히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는 부위가 닭다리뼈. 아, 하나씩 먼저 먹여본 다음이요. 그렇지. 깔끔하게 먹네. 잡아줘. 어우, 어우. 턱 아니다, 이거. 아니, 걔들이 외식후기가 정말 안타까운 게 다리가 짧잖아. 걔들은 이걸 잡고 먹거든. 잡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힘든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게 좋아해. 나를 먹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아해. 얼마나 잘 먹는데? 그치? 내가 잡아주는 거야. 외식호기는 장애견. 장애견이야, 우리도 외식호기. 아빠 손은 먹지 마. 그렇게 씹으면 아빠 손도 그냥 떨어져 나갈 것 같아. 아유, 아유, 끊어 먹고. 응, 알았지. 알았지. 또 이 얘기, 이거 보니까 알겠다. 그, 외식호기의 이빨은 이렇게 찢어 먹을 수 있게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는 거야. 그 어금니는 이제 좀 씹어서 넘기는, 이제 좀 큰 거를 부수는 기능 정도 하는데 얘네들은 거진다. 이제 찢어 먹는 거야. 그래서 좀 날카롭지, 이빨이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, 아, 좀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, 원래 자체가 오래 씹는 애들이 아니야, 원래가.
그래서 뭐 급하게 먹고 체포한다 그러는데 원래가 돼요. 원래가 막 이거 끌고 생겨버리잖아. 그럼 뭐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가 얘네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위만 어느 정도 적당 크기가 됐다 하면 그냥 넘겨버리지. 본능적으로. 와. 꼬꼬 거의 700g 클리어. 배 우와 맛있게 먹었어? 코 성공했네. 아유 깨끗하게 또 자기 먹은 자리 청소해줘. 어이 잘했어 코코. 잘했어 코코. 잘했어 잘했어. 맛있게 먹었어. 코코가 두 배로 커졌네. 우와 우와. 코코 가자. 들어와 이제. 코코 원 가자. 자, 잘 먹었어? 코코 들어가. 예. 잘했어.